네, 안녕하세요. 유수진입니다. 여러분, 찬란한 빛나는 피부를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께 루미노베이션을 제안드립니다. 아름다움의 절정, 뷰티 클라이맥스 루미노베이션. 이 어원은요, 빛을 발하고 밝게 빛나는 루미너스와 또 혁신을 뜻하는 루미노베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우리 피부를 다시 한번 빛나게 하는 의미를 지닌 브랜드 네임인데요. 피부 내면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무너진 피부 장벽을 복구하고 강화시켜서 피부 바탕을 아름답게 완성합니다. 메라테크가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글리코 복합물 성분들을 첨단 방식으로 제품에 적용했습니다. 강경한 라일업으로 효능은 극대화시킨 올인원 케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안심 포뮬러를 사용했어요. 각 제품마다 자연유래 성분을 배합해서 더욱 순하고 마일드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안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서요.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제품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어플이 규정하는 20여 가지 유해 성분을 배제시켜서 안전하게 다들 바르고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리포성 공법이라고 해서요. 약 60여 년전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법으로 피부와 유사한 세포 캡슐막에 영양 가득한 성분을 담아서 세포보다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피부 속까지 침투되는 공법입니다. 이러하다 보니 핸들링이나 디바이스 기계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효과는 매우 극대화됩니다. 데일리 케어 굉장히 심플한 라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데일리 케어는 바르는 글리코, 즉 베타글리칸, 포르테오, 아미노글리칸, 달팽이 점액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저희는 식물성 찬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바르는 유산균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어서 이 재료는 한 가지만 있어도 굉장히 고가 라인인데요. 무려 5가지나 함유하고 있어서 매우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입으로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상 마음으로는 조금은 비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서 너무 저렴한 것 같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재료를 메나테크 회사에서는 글리코를 접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혹은 그렇지 못한 그 누군가에게도 바르는 글리코 영양소를 많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퍼스트 에센셜 토너부터 보겠습니다. 단어가 어려운 것 같지만 말 그대로 해석하면요. 퍼스트 토너와 또 에센스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핑크색 펄 느낌이 영롱하게 도는데요. 이 성분은 세라마이드 성분과 인지질, 비타민 B12가 섞여서 흔들면 아름다운 오로라빛 핑크로 발현됩니다. 라하 성분이 있어서 매일매일 마일드하게 필링을 제거하다 보니까 데일리 필링이 가능하고요. 또 43가지 천연 보습 인자가 있어서 수분 공급이 매우 탁월합니다. 세라마이드 성분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점점 더 건강하고 윤기 나는 피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타 회사에서 흔히 하고 있는 세븐스킨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메나테크 루미노베이션은 워낙에 재료들이 훌륭하다 보니 약 2, 3회만 레이어링하는 세븐스킨 말고 2, 3회 스킨으로 더 빛나는 피부 연출이 가능합니다. 스킨만 사용했을 뿐인데 전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함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짐승 용량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양이 많아서 세면하시고 바로 쓸수 있게 욕실에 하나, 2초 만에 수분이 날아가서 주름진다고 하잖아요. 그때를 예방해서 욕실에 하나, 그리고 또 화장대에 하나, 또 휴대하면서 즉각적으로 많이 많이 용병에 담아서 미스트로 활용하셔서 얼굴에 수분감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활용 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름을 지나면서 많이 달아올랐던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쿨링 토너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너 패드 또는 얇은 화장솜을 준비하셔서요. 토너 패드 용기에 담고 거기에 한반 정도 높이로 스킨을 부어주시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사용하시면 아침에 예민한 피부 또 붓기가 있는 피부에 10분 정도 붙였을 때 진정작용을 빠르게 해서 안면 홍조나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재생시키고 피부 온도를 낮춰서 붓기를 제대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활용법은 콜라겐 미스트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 공병에 스킨을 붓고 또
콜라겐 캡슐을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그것 하나까지 또 추가하신다면 더욱더 쫀쫀하고 촉촉한 피부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콜라겐 캡슐이 섞이면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한 번에 공급해주는 콜라겐 미스트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루미노 에센스 로션을 보시겠습니다. 이름에서 말하는 것처럼 로션인데 에센스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내추럴 오일 컴플렉스가 윤광 피부와 깊은 보습을 선사하고요. 6가지 주얼 컴플렉스, 다이아몬드, 자수정, 진주, 토파즈, 루비, 화이트, 사파이어 등이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바르자마자 오히려 에센스보다도 더 즉각적인 반짝거림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그 제형은 매우 가볍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부담 없이 올인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 학생들도 매우 잘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고가의 에센스 만족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활용 팁을 볼까요? 콜라겐 에센스가 있는데요. 메라티크 공병이 있어요. 그 뚜껑을 열고 캡슐 두 알을 먼저 넣고 토너를 공병의 절반 정도까지 채워줍니다. 또한 로션을 펌핑해서 공병은 남은 3분의 2 정도 높이까지만 채워서 잘 섞이도록 흔들어주면요. 토너의 수분감과 에센스 로션의 영양감에 콜라겐 캡슐이 함께 섞이며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한 번에 공급해주는 실상 아주 고급진 콜라겐 에센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스 인텐시브 케어 크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크림은 가벼운데 촉촉한 수분 라인 제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피부 밀착력이 우수한 피부 친화적인 포뮬러를 사용해서 롱 래스팅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고농축 리페어 크림으로 무려 펩타이드가 8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펩타이드가 하나만 있어도 매우 고가 라인의 기능성 화장품을 인증받고 있는데요. 8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바르는 즉시 우리는 주름, 탄력, 보습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세틸 헥사펩타이드라고요. 보톡스 크림에 꼭 들어가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복원에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한마디로 이 크림을 잘 사용하면 에스테틱을 다녀온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아이크림을 따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스 인텐시브 케어 크림을 사용하는 순간 아이크림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눈은 습자지, 얼굴은 도화지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습자지인 눈에 물을 뿌린다면 습자지가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에 물을 뿌리는 순간 오히려 종이가 굳어집니다. 이렇게 피부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제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크림은 제형이 고기능이지만 무겁지 않아서 눈 아이크림까지도 전담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제품은 제형이 무겁고 제형이 가벼운 제품은 피부 건조를 유발하기 일쑤인데요. 이 제품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은 회사가 얼마나 화장품의 제형을 고민했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당량을 내재되어 있는 스파츌라를 덜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워낙에 성분이 자연유래 성분이다 보니 손에 열감이나 세균이 닿는 순간 제품의 질이 변할 수가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팁을 또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크림 괄사 마사지 여러분 많이들 하고 계시죠?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크림을 덜어서 얼굴 부위에 충분히 떠서 올려주고 고민 부위에는 좀더 넉넉하게 사용합니다. 괄사를 깨끗하게 소독해서 안에서 밖으로 아래에서 윗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혈액순환을 도와서 맑은 안색이 되고요. 또 주름이 있는 처진 피부에 사용하면 리프팅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몇 번의 레이어링을 하는 크림 수면팩은 다음날도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완성해주고 주름 개선에 탁월합니다. 데일리 케어로 여러분, 가격은 합리적이지만 효과는 굉장히 좋은 고급진 효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